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다,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시사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안철수 총리직 지방선거 고사 당권 도전엔 여지입니다. 자,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또 심지어 이제 지방선거 출마 그리고 당권 도전도 생각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예, 먼저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10년간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안 위원장은 2013년에 그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며 이제 처음 여의도에 진출했고요. 2016년에는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제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3위로 강낙선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뛰어들었다가 이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고요. 지난 대선,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에서도 후보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에 단일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10년간의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라는 초대형 선거에는 거의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수위 위원장에 전념을 하고 잘 이제는 위원장직을 잘 마친 후에 좀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의견을 이제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방 선거는 물론이고 또 당권도 생각 없다고 한 건 의외라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차기 총리 1순위고 인수위원장직까지 맡았으니까 총리직 이외에도 경기도지사 출마설부터 당권 도전설까지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총리를 맡아 2년간 국정을 경험하고 그 이후 2년 뒤에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에 당선된 뒤에 이제 대권으로 직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안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이상 이제 총리직이나 경기지사 쪽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당선인 측에서도 이 총리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에 이제는 좀 속도가 붙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만 당권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승리로 이끌었으니 지방선거에서 정말 참패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내년 임기까지는 보장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안 위원장도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당장은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에 좀 언급을 해서 좀 이 부분은 좀 여지를 남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이런 파격 선언에 숨은 의도가 뭘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먼저 안철수 위원장은 이 대선 주자급 인물입니다. 네. 총리를 한다고 해도 정치 이력에 한 줄 더 추가되는 거지 안 위원장의 이 정치적 위상이 점프를 하든 높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총리직이 이 대권행에 방해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정치사를 보면은 총리 출신이 대통령직에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요. 과거 정치 거물이라고 불리던 이제 김종필 전 총리 그리고 이해창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국무총리 출신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나 이 정권과는 차별화가 안 되니까 이 대권 경쟁에서는 좀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역시도 문재인 정부 총리라는 이 타이틀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그대로 따라다닌 겁니다. 예. 그게 좀 마이너스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총리직의 한계인 거죠. 안 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총리직에 나서면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이 안 위원장을 차기 대권 주자군,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로 아주 혹독하게 검증을 할 수 있고요. 네. 자체 그 과정에서 이제는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고려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안 위원장도 결국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을 건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결국 이제 당내 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 위원장이 공동정부의 한 축인 만큼 이번 대기종군 선언이 어찌 보면 안 위원장의 측근들이 대거 장관이나 뭐새 정부의 주요 보직에 등용될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요소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도 그 지분이 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마 그때는 안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데 안 위원장이 뭐 총리나 다른 임명직도 아니고 선거 출마도 안 하니까 정말 이게 자유롭습니다. 행동하는 게 아마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이제 선거 유세를 다니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차기 이준석 현 대표의 임기가 끝날 때 되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달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역할론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참 올해는 2022년도는 정말 그 대선에 또 지방선거까지 정말 선거의 해고, 선거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운명은입니다. 자,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 이 방역 당국이 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이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뭐 과거 뭐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까지 몇주 전에 나왔는데 최근에 뭐 20만 명, 뭐 심지어 10만 명대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조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밤 11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12시까지로 완화하는 안부터 또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논의 중인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대유행이 이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사회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라는 게 이번 거리두기 완화 쪽에 이제는 이유인 겁니다. 자, 오는 금요일에 이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더 완화를 한다면, 사실상 거리두기는 종료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큰뭐 이게 거리두기라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일상 회복의 속도가 더 가속되면서 결국에 이제 거리두기는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즉시 거리두기를 없애겠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겠다라는 말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역사 속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다음 이슈는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입니다.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일본의 역사 왜곡. 이번에는 또 뭐가 터진 겁니까? 일본의 그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이 사회 교과서에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강제 연행 이 아닌 그러니까 강제 연행 부분만 딱 삭제를 하고요. 이걸 동원 내지 이제 징용 같이 완전히 뜻이 다른 용어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했다, 징용했다라는 거니까 강제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기존 사회 교과서에는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군이라는 단어를 빼서 그냥 위안부만 남겼습니다. 사실상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교과서가 이번에 일본의 이제 문무과학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부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검정 심사를 통과해서 이제는 전국 고등학교에 이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회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거나 또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식의 왜곡된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일단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지만 뭐 이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혔고, 일본 측에서도 이제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이런
또 오랜만에 찾아온 이 한일 관계, 이 화해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참 예. 매번 참 한숨만 나오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참 그러게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